다음 중에 팩스에 대하여 모든 실수가 예를 성립한대요. 그럴 때 F0, F1, F2를 구하래. 자, F0 구하려면 F0을 구하려면 X에 대해 0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에 0 넣으면 F0은 X에 0 넣으니까 0이네. 그냥 F0은 0. 그 다음 1을 구해야 돼. 1을 구하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나? 그래야 F-1의 제곱은 1이고요. 마이너스 1의 세 제곱은 마이너스고 F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도 0인데 그래서 얘도 0이니까 F1도 0이야. 호호 참. F2는 주어진 거에다 1 넣으면은 F2가 나오잖아. 그럼 X에다 1을 대입하면 F1는 1 넣으니까 F2 1 넣으면 0이잖아. 따라서 F2도 0이야. 뭐야 이건 다 0이래. 오케이. 다 0이니까 이제 지우죠. 다 0. 그 다음에 얘의 차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순간 뭘 해야 돼? fx가 n차라고 가정하여 차수를 구하다가 그게 항등식이 나오면 어떻다? 최고차는 계수까지를 끄집어 가자. 그럼 f를 일단 n차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좌변은 몇 차인데? x의 n승의 제곱이니까 2n차지. 오케이? 우변은? 여기는 n차잖아요? n차에다 x의 세제곱을 곱하면 우변은 n 플러스 3차. 또는 4차. 또는 어떻게 되나? 이 말의 의미는 얘가 n 플러스 이거고, 근데 얘보다가 4차가 더 높을 수도 있잖아. 그 다음은 얘가 4차하고 이게 똑같아져서 사라져서 뭐다? 3차 될 수 있거나, 그 다음 계속 내려져서 2차, 1차까지 갈 수는 있잖아요. 요 상황에서, 일단은 요렇게 되면, 얘는 몇 차야? 3차가 나오고, 요렇게 되면,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얘는 2차고요. 3차는 될 수가 없지. 2n이 3차 될 수는 없고 2차면 2n이 2차니까 n은 1차고 그 다음에 얘가 0차는 안 되지. 상수는 아니니까. 자, 됐나요? 이렇게 되는 형태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차수는 3차, 2차, 1차가 되는데 잘 보면은 얘 근이 몇 개인데? 3개잖아. 근이 3개면 최소한 3차 이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차가 되지. 그래서 얘는 3. 됐죠? n차로 가정해서 2n차, n 더하기 3차, 4차 등등 되는데 될 수 있는 것은 3차밖에 안 됐다. 자, 근이 3개나 되니까. 따라서 fx는 3차라니까 fx를 최고차 계수 kx(x-1, x-2) 이렇게 두죠. 3차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양쪽에다가 뭐 숫자 넣어가지고 k를 구해야 되네. 됐나? 뭘 집어넣을까? 0, 1, 2는 다 써먹었으니까. 2 넣을까? 야, 2는 0이니까 2 넣으면 1 넣으면 2 넣을까요? 주어진 데 x에다 2를 대입하면
이놈 F4는 2 대입하면 8, F3. 이놈은 빼기 16, 32. 이놈은 8, 24. 됐나? 여기다 F4 넣으면 여기다 넣어. 4, 3, 2니까. 4, 3, 12, 24는, K는 3 넣으면 3, 2, 1, 6, K 곱하기 8 빼기 24여서 얘가 48K잖아. 따라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24니까 K는 1이네. 아이고 힘드네. 그래서 fx는 뭐다? 1 하니까 x, x 빼기 1, x 빼기 2더라. 이렇게 나오네요. 자, 다시 천천히 한번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함수 방정식이라 그제? 근데 얘는 대입을 해보니까 0 넣어보니까 0 넣으면 0이었고 1 넣어보니까 1은 어디? 1은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으면은 여기가 0 되는 바람에 마이너스 1 넣어도 짝수니까 0이고 2는 2는 여기에 1 넣으면은 F2도 맞지? 1 넣으면 0이었잖아. 맞지? 맞나? 자, 그럼 여기 1 넣으면 F2 1 넣으면 0이었고 1 넣으면 0이니까 0. 그래서 0이더라. 아, 최소한 3차 이상이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차수를 결정하라 그러니까 주어진 게 N차라 가정해서 쭉 할 수 있는데 N은 3, 2, 1 다 되는데 근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차가 되더라. 아니면 항상 0이고. 맞나요? 그래서 3차니까 근은 늘어놓고 K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집어넣고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 좀 귀찮아서 그냥 숫자 하나 넣자 해서 1, 2, 1은 0, 1, 2는 넣고 싶지 않아서 이게 항상 0이니까. 맞아. 그래서 x에다 2를 넣으면 4가 나오니까요. 요거 갖고 풀면 이렇게 나왔다. 오케이.